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앞선 수업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변수 또는 비교 그리고 조건문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이 하나의 완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뭐 안드로이드 앱이라든지 또는 자바로 만든 여러 가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거창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것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업을 쭉 따라와 보셨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권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소비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주체적인 생산자가 돼보면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소비자로 살 때는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되고 또 아주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불평을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생산자가 돼보시면 그러한 것들조차도 가볍게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한 게 늘어나는 것이고 저는 귀한 게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생산자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불필요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우선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콘솔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여러분 운영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요거는 실습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동작하는 그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코드로 구체화되는가 코드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이 아니니까 실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요 명령어 기반에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클립스에서 주로 실행을 했지만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조금 보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요거는 패키지명입니다. 자, 비슷한 것들 우리 본적 있죠? 그리고 로그인.데모라고 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을 우리가 실행을 시킬 건데요. 요 인자값으로, 인자값이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입력값으로, 즉이 로그인 데모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에 우리가 전달하는 입력값으로 어떤 값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로그인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제가 egoing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이 로그인 데모라는 프로그램은 write라고 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근데 만약에 egoing이 아닌 다른 값을 주게 되면 long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서 이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입력값을 한번 적을게요. 자, 우선 k8805라고 입력하면 long이라고 뜹니다. k8805 to도 long이고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해도 모두 long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가된 사용자인 거죠.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write라고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그인 데모라고 하는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입력한 입력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리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이 명실상부한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할수 있는 구색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로그인 데모라고 하는 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체적인 코드를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랑 비슷하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코드 중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몰라도 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현재 알아야 될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실 만한 부분,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은 뭐이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자, 이 부분이 지금은 여러분한테 미지의 영역으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예, 요것은 입력값이 들어온다.
라고만 입력합시다 라고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시커먼 화면에서 로그인 데모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egoing이라고도 해보고 그리고 k8805라고도 했잖아요. 바로 요 제가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이 로그인 데모로 전달될 때 그 로그인 데모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인 코드 안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은 입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저게 어떤 문법인지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차차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d라고 하는 요 변수는 문자열의 데이터 형식이고요. 요 변수 안에 우리가 무엇인지 이 문법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입력값 egoing이나 k8805라는 값을 id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현재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 값은 예,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if가 나오고요. id.equals가 나왔습니다. 자, equals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비교 연산자 수업을 할 때 equals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equals라고 하는 것은 이 equals라고 하는 것 앞에 붙어 있는 점 앞에 붙어 있는 이 값과 그리고 equals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같으면 얘는 true, 다르면 false를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여기에 담기고 요 값은 예, id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id 값은 1로 들어오잖아요? 즉 id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그리고 egoing이라고 하는 저 문자열이 equals라면 같다면 그러면 자, 이 구간은 true가 됩니다. 그럼 true가 되면 write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false가 되면 else가 돼서 wrong이 화면에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시키면 egoing을 입력했을 때 자, egoing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여기에 write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자,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가 egoing이 아니라 egoing2를 입력했을 때 wrong이라고 출력되는 이유는 바로 요게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실행 결과를 여러분이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Eclipse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Eclipse를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실행 버튼, 요것을 눌러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왔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입력값을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 커맨드 라인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는 것처럼 자, egoing이라는 요 값을 얘한테 줬잖아요?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값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값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입력값을 전달하냐면 자, 여기 run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 있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만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run configur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의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run configuration을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이 좀 크네요. 자,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센터 정렬을 좀 하고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로그인 데모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New Launch Configuration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름은 로그인 데모 6입니다. 저 여러 개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름이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랑 다른 넘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임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로그인 데모 그리고 인풋 값으로 저는 input egoing 이라고 이렇게 값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바 튜토리얼스라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자, 요 로그인 데모라는 클래스에 대한 실행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실행할 때의 실행 방법을 지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rgu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argument라는 것은 입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값 즉 로그인 데모 하고서 우리가 아까 egoing 했었잖아요? 자, 이 값을 입력할 때 얘를 argument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vm argument와 program argument가 있는데 그 중에서 program argument에다가 egoing이라고 입력하는 것은 자, 나중에 요 설정을 실행할 때 마치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로그인 데모하고서 egoing 이라고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k880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다가 로그인 데모 뒤에다가 egoing2가 아니라 k8805라고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egoing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ru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run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컨솔 화면에 write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방금 설정에 argument 값으로 egoing을 줬기 때문에 자, aigs라는 요 값은 egoing이 됩니다. 그러면 id는 egoing이고 얘도 egoing이고 얘와 얘를 비교하니까 이만큼은 true가 되니까 write가 출력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일부러 다른 값을 입력하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run configuration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add 한 다음에 자, 로그인 데모에 input 값으로 k8805를 주겠다. 자, 이건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k8805를 해야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 화면 바깥에 UI가 나가 있는데요. 그냥 저는 run 누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long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미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요것을 클릭해서 자, egoing을 선택하면 write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k8805를 선택하면 long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 뒤에 보시면 입력과 출력이란 수업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명령어로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주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나머지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조건문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